늦은 밤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과 거하게 한잔한 뒤 돌아와 소파에서 장렬한 체류를 맞이한 접니다. 이제 침대 가자. 침대 가자. 또 편한 데 가자. 어 무거워. 저기요. 저기 아저씨 더 편한 데 가서 자자. 아니 팔꿈치에 멍이 언제 들었나 했더니 이때였네. 침대 가서 자자고. 나 모른다. 입 돌아가도 몰라. 자 그럼 같이 자. 아니 이건 왜 옆에 깔아주는 건데요. 이게 바로 술의 위험성인가 봅니다. 썸들이나 찍자 라고 말하며 이불과 정체불명의 카펫을 치우더니 냅다 소주병을 가져와 제 옆에 깔기 시작하는데 결국 포기하고 자러 들어가는 마네씨. 야 3단? 감기 걸리겠다. 아니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어젠 왜 그러셨대. 저기 아저씨 어이 어이 애기 갔어. 빨리 영화 보러 가자. 이제 예약 시간 다 됐어. 빨리 가야 돼. 아 겨드랑이.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. 아 나 울어. 라고 하며 숙취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을 내리는 마네씨. 아 네, 결국 끌려 나와 버렸습니다. 뭐 한다고 이렇게 더운 날에 나와. 뭐 한다고? 택시 타고 가면 되지. 본인이 선택한 길이요. 아 영화 못 볼 것 같은데. 오늘 약속이 있는 걸 생각을 했으면은 적당히 드셨어야죠. 영화보다 더할 것 같은데. 아, 탄산수 너... 가져왔는데 마실래? 아 이거 뭐 한입 마셔봐. 아. 어때 병 색깔이 되게 막걸리 같고 좋지 않아? 아 왜 이래. 소주 맥주 막걸리. 영화 저기 시간을 좀 미루자. 도저히 힘들겠어? 아 못 보는데 지금. 그러면 좀 미루고 회장 먼저 좀 하러 갈래? 그래야겠다. 뛰어 저쪽 가야 돼 그럼. 뛰어. 5초. 5초 무거워서 내가 더 힘드네. 그래도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온 게 대단하다. 죽는다며. 여기 세 개인가 있거든? 추천해 보거라. 아담이만 먹어봤어. 그래? 어 여기는 잡사 아저씨가 갔던 곳이네. 근데 잡수 아저씨가 앉았던 곳은 저쪽 아니야? 어, 맞는 것 같아. 자리도 따라서 앉아야 돼? 명당이지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겠지? 우와. 우와 엄마. 회장 완전 잘 되겠다. 장난 아니야 저. 식욕 돌고 있어. 맛 떨어지게 진짜. 야 이럴 거면 다른 것만 말고 그냥 순댓국 시키지 그랬어. 어차피 넣어서 먹을 건데. 미안하다. 잘 참아. 근데 먹으니까 잠온다. 그러게. 영화관에서 자는 거 아니야? 잠 좀 깨야겠는데? 야 진짜 오랜만이다. 그러면은 바로 해볼까? 어허 자 다녀오시길. 오케이. 아 근데 똥마려가지고 이거 허리를 쓸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. 알지? 야구는 로테이션이야. 라는 헛소리를 하는 순간 뒤에서 비범하게 등장하는 고인물 야구 커플 두 분. 그렇게 기계의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멋쩍게 쥐구멍을 찾아봅니다. 조금 이따가 할까? 왜? 저기 야구복을 입은 커플이 심상치 않은 포즈스로 익숙한 듯 들어가시는데? 왜? 자신 있다며. 뭐 아까 뭐 허리를 잘 돌려가지고 뭐 어쩌고 하였잖아. 이래서 사람은 늘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둘 다 초보라서 배트에 공만 닿으면 1점인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.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? 방망이 챙겨야지 방망이. 잠깐만. 아니 이거 렉 걸린 거 아니에요? 원래 이렇게 빠르다고? 때렸는데? 칠 때 자세에 뭔가 위화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들어온 것이 우타석이더라고요. 아 느낌 알았다. 네 끝났다. 네 총 15개 중에서 2개 겨우 쳤네요. 이제 마네씨가 칠 차례인데 끝. 아니 너 왜 이렇게 잘 치냐? 근데 이게 뭔지 알지? 변명.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. 또 하자고? 어? 또 하자고? 다른 걸로 안 해? 다른 걸로. 다른 걸로, 다른 걸로. 일로 와봐 일단. 이게 너무 힘 너무. 여기 너무 더워요. 아 그러면은. 어. 여기 코너 있잖아. 노래 불러서 점수 내기. 자 실험은. 왜? 질까봐. 사격 어때 사격? 아 이 사격은. 질까봐? 그래 깔끔하게 노래로. 아 나 진짜 똥이 줄줄 새는 느낌이야 진짜 지금. 와, 노래 부르려고 자리에 앉은 순간 뱃속에서 장기들이 반란을 일으키더라고요. 그래서 노래는 제쳐두고 영화관으로 바로 왔습니다. 개운하셔? 와 나 내장 나왔잖아. 그러면은 표 뽑았어? 표? 어 이거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. 카톡 있어가지고. 아 그래? 어
내가 어딨나 했다니까? 아빠 들어와. 후루룩. 어 이거 그거 해봐. 이렇게 해서 큰 옷 입고 애기 머리만 나오게 하는 거 알지? 그 다시마 옷 한번 가지고 가줄래요? 거의 3m인가? 야, 안녕 해봐 안녕. 팔을 거기 아니 거기 말고 여기 팔 여기 옷에서 넣고 아, 안녕. 아 이 자전거를 너무 올리면 안 돼. 술 취한 아저씨 같아요. 오 뒷모습 진짜 같다. 그렇게 한참을 더 괴상망측하게 놀다가 왔는가? 오빠 마땅 왔는가? 야 자유인가? 자유인간. 네 오늘은 메주미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한 날입니다. 애기 갔으니까 소주? 콜. 아무리 아침에 숙취가 심했다 해도 이런 날 참으면 그건 범죄죠. 신나? 아우 신나면 안 되지. 왜? 지금 애기가 집에 없는데.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합니다. 아무튼 오늘의 파티 메뉴를 소개합니다. 명랑구이. 낙곱새. 어머. 예. 짠. 양 너무 많아. 야 역시 낙곱새 마무리는 그치? 볶음밥이지. 수분이 쫙 빠져야 맛있어요. 수분이 쫙 빠지면 호동이 슬퍼한다. 볶음밥에 한 잔해. 내 옛날 별명이 볶음밥이었어. 인사해, 내 볶음밥한테. 못 보던 잔이 이제 생겼잖아요? 네. 이게 이제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형이 아, 형이라고 하면 되지. 우리 매조미의 친구의 학부 형이 그쪽 팀이랑 우리 팀이랑 같이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폭탄 하나가 갑자기 아니, 폭탄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죠. 폭탄 아닌가? 우리한테 핵무기였어? 차르본버였어? 우리한테? 형님이 저한테 그 요즘에 잘 때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너가 자꾸 뜨더라고. 혹시 분명해서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 조용히 있었지.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잖아.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딱 너더라고. 거기에서 아 끝났지 뭐. 아 물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우리 애기한테도 절대 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언제 아셨다 했지? 한 달 전? 한 3주는 되셨다 그랬지. 제 워낙 크리에이티브한 형님이시라서 맞아 아이디어 같은 거 생각나면은 바로 말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것도 그래 옆집 아는 사람이 정체를 알아버렸습니다. 뭐 이렇게 바로 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맞아요? 근데 그렇게 썸네일을 해버리면은 그 형님이 바로 보실 것 같아 가지고 아 여기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는 안 보시겠지. 만약에 썸네일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보실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 7분 45초인데 여긴 안 보시겠지.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라 이거는 사실 근데 우리가 조심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알고리즘에 뜨는 걸 어떡함. 미안해 나 화장실 좀 가다 갈게. 어? 너무 급하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.